꽉 막힌 내 종목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오후 6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데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저희 종목상담 119에만 있는 특별한 또 이벤트들, 전문가분들이 항상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6일에 동은 아난타계라는 종목을 전문가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고가 기준으로 이미 수익률이 7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다 80%, 90%, 와우, 100%까지 가는 건 아닐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 잠시 뒤에 종목 리뷰 이어질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깥 날씨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요. 힘듭니다 하시는데, 재계좌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전문가 실시간 무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생방송 채팅방에 종목별 매수가 보유비 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참여 샵 3772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식 정보 원해요. 너무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김상현 전문가님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Let's go! 자, 종목상담 119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 함께 만나면서요.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김상현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월요일에 만나서 참 기분이 좋은데 시장이 네. 지금 이렇고 또 태풍이 상륙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많네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뭐 다른 거 설명할 네. 거 없이 사실 태풍 두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함축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도
시장도 모두 태풍 같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태풍 같았는지 포인트를 좀 하나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실생활로 나와 이게 현실로 나와서 지금 현재 태풍이 네.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나라로 한반도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태풍과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1372원 3원까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갔고요. 뭐 환율이 올라간 원인에 대해서 아직 뭐 명확하게 뭐 규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환율과 밀접했던 뉴스는 뭐 해운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해운업이 뭐 해운주가 막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요. 뭐 해운 비용이 뭐 최근에 많이 내려갔다. 뭐 오늘로서 몇 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해운 업종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외화벌이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송 비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좀 공간을 봤을 때 그 달러가 들어오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비싸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역시나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4%, 그 다음에 코스닥은 1.84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 업종은 꽤 견고했습니다. 꽤 견고한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이제 코스피를 이제 이끌어 나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역시나 자동차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뭐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뭐 전기차에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 올려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들이 좀 좋았던 것이 있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뭐 코스피가 좀 그나마 좀 견고했던 거지 사실상 코스닥이 2% 가까이 이제 크게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떨어졌고 그나마 뭐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풍 관련주, 장마 관련주, 풍수해 관련주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갔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이제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에서 태풍 위기감 때문에 좀 겹치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뭐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들 아니고 이 기업들이 뭐 어디든 간에 뭔가 재해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면은 복구할 때 좀 필요한 이제 기업들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는 가장 안 좋았던 지수를 내렸던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해가지고 계속 제약바이오 쪽에 뭐 언론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좀 이슈도 좀 많았습니다. 뭐 박셀바이도 마찬가지고 앞타바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 뭐 안 좋은 소식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도 같이 탔던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장이 밀리면서도 뭐 최근에 반등이 좀 좋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밀리니까 시장이 안 좋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제일 뭐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높게 올라간 환율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원달러 환율과 양시장 움직임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힘들었다면 내일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종목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너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프닝에서 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공략주에 대해서 와, 너무 궁금해요. 다시 한번 보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면으로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상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그렇습니다. 6월 16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동훈 아난텍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목표가는 이미 달성된 지 꽤 오래됐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은 76%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와, 동은아나타기 진짜 76%면은 전문가님. 네. 뭐 이러다 100%는 뭐 그냥 쉽게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6월 달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갔거든요. 뭐 세 달도 안 돼서 거의. 네. 대단해요. 이거 장투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일단 그 당시 말씀드렸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VR 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VR 기기는 역시나 연말에 이슈들이 많거든요. 메타, 아마존, 애플 이쪽에서는 뭐 연말에 출시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가져가셔도 좋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6,000원대 말씀을 드렸다가 갑자기 좀 10,000원대 넘어서 또 지금 당장 또 사도 된다 하긴 조금 뭐해가지고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셔가면서 뭐 한 20일선이나 50일선 정도 좀 봐가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자체가 지금 원만합니다. 목표가는 뭐 진작에 좀 넘어갔고 그 당시 짚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 첫 번째 저항이니까 일단 올라오면은 목표가에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좀 보자 연말까지 보자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뭐 VR 기기 뭐 이런 것도 물론 인식을 했지만은 지금 당장 가깝게 봤을 때에는 폴더블폰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 삼성에서 폴드4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이제 그 이슈였고 뭐 폴더블폰 때문에 올라왔던 것들은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올 겁니다.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오되 전에 말씀드렸던 뭐 10월, 11월, 12월 여기 4분기에는 메타버스 VR 기기 이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못 사셨던 분들의 뭐 여기에 대해만 뭐 미련 갖고 가시지 마시고요. 이따가 또 공략 전화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은아나텍 너무 잘 가서 신규 매수 좀 해볼까요 하시는 분들 이미 좀 가격대가 올라와서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워요. 그런 종목 저도 받고 싶어 하시면 잠시 뒤에 실전 투자 공략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주. 그리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요. 채팅창에도 종목에 대한 고민을 올려주시면 저희 실시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종목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468번님의 사연입니다. 6만 5천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 가격대를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저점에서 계속 좀 모아가기 전략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종목 그래도 꽤 6층에서 사셨거든요, 전문가님. 6월 10일이면은 두 달 전, 세 달 전으로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워낙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위기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최근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뭐,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좋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 좋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그쵸. 나름의 좀 별개는 있을 거다라고 항상 얘기는 드렸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좋다고 나오는 뉴스들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보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가능성이 그쵸. 높다, 부진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분할하기,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도 전에도 그랬고요. 뭐 전에 4만 원, 5만 원일 때도 부진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8만 원, 9만 원까지 갔었던 게 삼성전자예요. 뭐 매출은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1등 종목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좀 버프라는 게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 유리한 점은 좀 있어요. 이제 그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업황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앞으로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되 좀 그래도 좀 부진한 것보다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D램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그렇게 경쟁력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 뭐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당장 호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 내려온 부근이기 때문에 뭐 그게 앞으로 삼성전자 가격을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4층, 3층까지 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저는 그렇게 부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소부장 관련 종목들 보면은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고요. 소부장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소부장 쪽에 계속해서 그런 수주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그런 수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합니다. 결국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반도체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공간 이런 거 나오면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개인용 PC도 사양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절대로 막 수요가 막 감소한다고는 하지만은 직전 연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감소해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추세상 뭐 부진에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가지고 가면은 뭐 거의 올라올 수 있으니까 1468 시청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일단 저한테 가격을 바로 여쭤보신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얼마에 살 거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고 지금 지수가 2400이지만 추후에 뭐 3000을 가더라도 조금 부진해 갈 수도 있고 뭐 220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안 빠질 수도 있는 게 또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으로만 보진 마시고요. 지금 정도면은 55,000원 전저점에 부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 최저점에서 사야 되겠다라는 욕심만 버리시면은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될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당장 수익 나기는 어려운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가격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라는 선에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 지금 갖고 계시는데 한 5%씩 4번 정도 더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가격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5만 원 후반대까지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다음에 뭐 120일선 회복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도 수익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죠. 0029번님의 사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YJM 게임즈 부탁드려요. 매수가가 2,800원, 지금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주가가 사자마자부터 주르르륵 밀려 내려가더니 어제인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50원까지도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좀 장중에 최저가까지 기록을 하는 이 종목 전문가님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진짜 한숨밖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사니까 왜 내려가요? 하실 것 같은데 이분께 이런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주가라는 거는 항상 모르고 내리지만 역시 사람은 안 좋은 걸 잘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안 좋은 것만 잘 기억나기 때문에 네. 사자마자 올랐던 것들은 딱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항상 사자마자 빠졌던 것들만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으니까 이제 사실 반반이어도 사람은 그쪽에 더 많이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렇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저희가 팔고요. 떨어지는 것들은 쉽게 못 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들은 내 계좌에 없습니다. 왜 없냐? 사자마자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사자마자 올랐던 건 일단 팔았으니까 없는 거고 사자마자 떨어진 것들은 지금 아직 못 팔았으니까 가지고 있고 그거 항상 내 눈에 익으니까 내가 항상 사면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인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인데 YJM 게임즈도 사실상 손절할 타이밍은 좀 지난 구간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가지고 뭐 재무제표나 이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뭐 회사 유동성이나 이런 데 막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구간들은 아니어서 뭐 회사가 지금 당장 뭐 주가가 뭐 절반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게 절반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뭐 상장 폐지나 이제 그쪽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 걱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러 보이고요. 단순히 지금은 이
YJM 게임즈까지 들어올 만한 수급이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 YJM 게임즈는 언제 수급이 들어오냐면은 일단 게임주들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좋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뭐 NC 소프트,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아야 개별적으로 어떤 게임 이슈다라고 했을 때 YJM 게임즈가 혼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위에 대장 게임주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 게임주까지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멀지 않았나.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당장 이제 영영이구 시청자님께서는 YJM 게임즈에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손절하기에는 이미 좀 늦어버린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크게 지금 뭐 다이나믹한 반전을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비중 그대로 한번 가져가서 시간을 조금 더 보시고요. 추후에 뭐 어쩌면 저는 올해 연말부터는 그래도 게임주가 다시 좀 분위기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진짜 연말에 게임주들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먼저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좋아지면 YJM 게임즈 그때만 5% 정도만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있는 것만 보시고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대장주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여파를 계속 맞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손절보다는 지금 보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선물 저희가 바로 드릴게요. 1468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0029번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랜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이런 험난한 시장 속에서 정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일이면은 또 어떤 정보들을 노랜톡방에 올려주실지 좀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좀 새롭게 좀 개편을 좀 했어요. 이제 뭐 하반기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선물 옵션 만기 끝나면은 또 새로운 4분기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 종목만 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조금 더 뭐 실적이나 뭐 성장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 있고요. 역시나 뭐 저희 노란톡 내에서는 뭐 뉴스 아니면은 현재 특징주들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좀 정리해드리고요. 뭐 투자하실 때 뭐 내가 다른 걸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 그다음에 제가 위주로 좀 위에서 정보를 좀 내려다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뭐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의 뭐 노란톡방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월요일인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고재관님, 태연님, 의영님, 막수님, 타임님, 착해 빠졌어님도 계시고 초이스기님도 어서 오시길 바랄게요. 막수님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타임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 부탁드려요. 매수가가 17,1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워낙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물론 손실폭이 좀 크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팹리스 관련한 기업이죠.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수혜주로 매력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지금 적정 주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많이 빠졌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 종목 좀 이렇게 보고 계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은요 전부 다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평가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워낙 그 규모들이 너무 작아요. 같은 이제 실적들을 좀 이뤄낸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한국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조금은 시가총액이 낮은 이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절대적인 관점에서 뭐 이게 저평가냐 적정 주가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고요. 텔레칩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YJN 게임즈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아직까지 거기에 거래를 해줄 만큼의 시장에 돈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 뭐 돈이 없다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좀 쉬어요. 유휴 자금이라는 좀 생겨버리게 되고, 뭐 일부 자금들만 좀 움직이고, 일부 자금들은 완전히 좀 정착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가 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자본들은 또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에만 가야지, 지금 텔레시스 같이 움직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테마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이 부진한 것 같아요. 뭐 텔레칩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테마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테마가 추후에는 나올 수 있을만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수급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사실 제일 좋았던 타이밍은 이때가 맞아요. 이때 한 6월 말 7월 초 때 이때는 뭔가 당장 거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은 살려주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7월 8월 달 그때 우리 증시가 좀 7월 달에 부진하는 게 반등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이죠. 그때는 그나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좀 매매를 하려고 좀 했던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때는 살아날만 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시장 분위기 좀 꺾이자마자 바로 매물이 확 줄어버리면서 시세가 꺾여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님께서 하실 건 딱히 없어 보이시고요. 뭐 어차피 손절하실 생각이셨다라고 하면 좀 진작에 좀 하셔야 했었고, 뭐 추후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15,000원대에서는 손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시니까 일단 추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관련해서 타임디 좀 추후에 찬스를 좀 노려보자라는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유튜브 사연을 봤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 너무 원해요. 공부 너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훈 소장의 주식 수학 공식을 주제로 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학 공식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비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후 6시 종목 상담 119 월요일 또 시원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너무 빠지고요. 지금 제 계좌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사연 그럼 빠르게 만나볼까요? 4151번님입니다. NK맥스라는 종목입니다. 22,330원 매수가 10%인데요. 10월째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기대했는데 오늘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20%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사의 면역 항암제 슈퍼 NK 이거 투여받은 5명의 말기 암 환자가 3명, 5명 중에 3명 효능을 확인했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네. 주가가 오늘 12%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분 지금 들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저는 솔직히 저희가 통계를 좀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5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누가 봐도 표본이 좀 적지 않나요? 네, 사실 5명이라고 하는 표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개의 동전을 가지고 다 같이 뒤집어도 다 같이 앞면 나올 수 있고 다 같이 뒷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수이기 때문에 일단 표본이 적었다라는 것도 시장의 평가였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지만은 결과를 봤을 때 5명 갖고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15,000원부터 20,000원까지면은 그렇죠. 30% 정도의 주가까지는 반등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실망 매물로 던졌으면 왜 던졌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들을 좀 겪게 되는데 아마 저였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제외를 하고 그냥 단순히 수급과 좀 기술적인 부분들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행히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일단 첫 번째로 안내드리고 싶은 점은 2만 원 정도 되면은 일단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2만 원부터 2만 2천 원까지 형성된 매물도 굉장히 두껍고요. 이번에도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많이 아침에 시초가로 들어갔던 매물들이 바로 또 이제 손실 물량들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2만 원 회복되면 아마 오늘이랑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던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2만 원 넘어가긴 어려워 보이니까 혹시나 반등 나오면 2만 원부터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일도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반등이 안 나와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으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NKMX가 지금 당장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제가 짚어드리긴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이거 오늘 12% 하락이 돼서 명확하게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실망 매물성으로 아니면은 실망 매물 플러스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KMX는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2만 원 좀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924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유 AP라는 종목 들고 계시고요. 7,400원 매수가입니다. 10% 정도 지금 비중인데 향후 전망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살짝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7,400원이면 3월 28일 이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가 때 좀 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자동차 섹터 안에서 볼까요? 아니면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잘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좀 애매하죠. 자동차 업체로 좀 보기도 애매하고. 시장으로 봐야 될지 업황으로 봐야 될지. 그렇죠. 조금 애매한 종목이긴 해요. 근데 물론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자동차 어떻게 보면 부품 회사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분위기는 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같이 올라가냐고 했을 때는 X예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떨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도 떨어지냐라고 하면 그것도 X입니다. 근데 아예 상관계수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상관계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 그나마 지금 오늘 뭐 오픈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 최근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업황 분위기는 괜찮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괜찮지만은 아직까지 대유 AP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급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이외에 뭐 특별한 테마는 없고 항상 뭐 재무적인 그런 재무적인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변동만 좀 이슈가 좀 될 뿐 뭔가 뭐 개별적으로 뭐 어떤 테마주다 뭐 여기 좀 분류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관점으로만 종목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차트만 보고 판단하다라고 하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또 투자거든요. 일단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린 팁은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거래가 많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큰 흐름이 먼저 보여요. 지금 화면상에 보일 때 그냥 가장 두꺼운 그 캔들들이 거래가 많은 이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쪽들을 보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들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명확한 흐름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명확한 흐름이 없고 그냥 그 가격에 고 가격에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거거든요. 그 가격선을 선으로 가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랑 이제 이 정도 가격선은 대부분 안에 있어요. 그게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에 있네요. 그래서 이 가격을 벗어나면 떨어지고 또 벗어나면 올라오고 이런 것들 반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그 매물대에 갇혀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주가 흐름은 나오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얘가 본격적인 흐름이 뭔가요? 라고 보면은 사실상 주가를 이렇게 막 엄청 떨어뜨리려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냥 누군가가 항상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잘 모아간다, 즉 매집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뭐 6,7천 원에 매집하는 이런 물량들이 수익을 바라보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보고요. 뭔가 어떤 뉴스가 트리거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급이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에 움직인 이런 매집대가 수익을 바라보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3924 시청자님은 그때 같이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쯤, 한 8,500원을 좀 목표로 잡고 보시고 추후에 뭐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숙련자와 이런 능동적인 좀 기술적인 행태의 매도 관점이지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는 일단 한 8,500원 잡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유AP 8,500원까지 좀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 선물 좀 드릴게요. 문자 상담 채택이 되셨던 4151번님께서는 햄버거 세트 저희 교환권 선물 드릴 거고요. 3924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두 분께서는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이런 시장에서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보시면서 대응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여기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링크 누르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상담 119의 애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최의영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살펴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12만 2천 원 비중 5%입니다. 과대낙폭으로 짧게 대응하려고 매수했는데요. 비중 확대는 안 할 거고 대응 전략을 부탁드려요. 라고 우리 의영님 올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는 난 하지 않겠다.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를 보면은 와, 밸류에이션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중국 소비 4분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확대될 거다, 좋아질 네. 거다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흘려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새겨들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차트는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네, 일단 그건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종목이 과대낙폭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는 거 아니면 실적의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다라는 것을 노려보고 하는 매수 관점이고요.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이제 최희영님이 말씀하신 이런 과대낙폭에 대해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그쵸. 또 실적도 뭐 이 회사가 당장 망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주가 흐름은 거의 망하듯이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가지고 큰 것도 아니고 소폭의 반등 늘려서 매매를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 일단 시청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대낙폭에 대한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정말 하락하는 흐름이 강했던 종목들을 단기 과대낙폭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려면요. 일봉의 흐름을 보실 게 아니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차트를 확 압축시켜놓고 봐야 됩니다. 착 압축시켜놓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쭉 내려가고 크게 움직임이 없는 흐름이지만 이것을 월봉으로 압축시켜놓고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은 아직 저점을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저점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고 아직은 뭐 전저점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구간까지도 거래가 남은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직 뭐 가격층 메리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적 메리트를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단기 과대 낙폭이라는 걸 신경 쓰셨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아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구나 바닥이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다시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희영님은 매수가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추가 매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은 추가 매수 지금 생각할 게 아닌 게 맞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절을 좀 빠르게 하고 나중에 다음 기회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관은학폭에 대한 매수를 보실 때 일봉이랑 월봉 차트 좀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압축해서 좀 지켜놓고 보자. 압축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을 좀 빠르게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영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가을님 사연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수고하십니다. 제주항공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18,6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8% 조금 담으셨나 봐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코로나19 음성 확산 확정 확인서가 좀 이제 안 봤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선 여객 확대가 이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LCC 관련주들과 대형주들을 나눠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한국 섹터 전체로 좀 봐야 될지 그거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입국 전 코로나 그 음성 확인서는 저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네. 일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LCC랑 대형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LCC는 아무래도 조금 뭐 근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까운 외국으로만 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대형 항공사랑 그 LCC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항공 기종부터가 다릅니다. 정말 먼 나라를 가기 위한 대형 항공기부터 좀 가까운 나라들을 가기 위한 조금은 좀 작은 항공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또 큰 항공기들은 유지 비용이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LCC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가까운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에 가까운 나라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네. 러시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뽑기 힘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나마 국내선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자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대한 여행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 정도면 기다렸다가 해외에 갈 기회랑 수요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그래서 빠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이제 일본에서 좀 여행에 대해서 좀 규제가 풀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고요. 뭐 제주도는 지금 당장 뭐 태풍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여행 수요가 피크를 치거나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회복이 될 이거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만 조금만 풀려도 언제든지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굳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손실까지는 아니어가지고요. 일단 이건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 뭐 추가적으로 뭐 자금 있는 것들은 뭐 다른 종목 매수해 보시는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와 또 LCC 관련주들 나눠서 전략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봤다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상훈 소장의 주식 수학 공식이라는 주제로 태풍처럼 몰아치는 시장 속에서 안정적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비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종목상 대한민국 보험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리뷰를 해주셨던 동은 아난탁이라는 종목이 뭐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진짜 장기 투자로도 좀 괜찮을 종목을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또 새로운 종목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나 궁금하시죠? 실전 투자 공략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은 종목을 들고 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기존에 좋았던 종목,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도 다 이제 좀 무너져가지고요.
당장 오늘 뽑기는 힘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려 조심스러운 게 그쵸. 이게 이제 건축 폐기물 관련주여가지고 사실상 이제 오늘 내일 들어오는 태풍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추후 복구 이런 데에서 좀 초점을 맞추면 테마주로 좀 움직일 종목이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인선 ENT라는 종목이 지금 당장 크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태풍으로 피해가 크면 클수록 내일 또 반응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가 아니고 내일 오후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은 내일 아침 정도에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단기로 보시는 분들만 먼저 인선 ENT 내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중기, 장기로 조금 더 볼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월요일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인선 ENT를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중장기에 대한 흐름을 뭐 다른 뭐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뭐 이따가 QR코드 나오는 노란통 내에서도 제가 계속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인선 ENT 가격 전략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1,750원인데 1,8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 아침 시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목표가로는 12,000원 언더, 11,900원 정도 정말 장기적인 추세 보는 거 아니고 단타로만 보시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좀 북상하게 되면서 비 피해가 좀 없도록 여러분들 주의는 해야겠습니다. 인선 ENT라는 종목 좀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가 1,800원에서 목표가 11,900원, 손절 라인은 9,800원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뭐 전략들, 그 종목들 얘기해 주셨지만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요? 뭐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사실 오전 정도 장을 지금 지내보면은 현재 태풍 상황이 눈에 보이고 어느 정도 테마주에 대해서도 가격이 다 빠르게 반영됐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오전에 좀 못 보신 분들은 그보다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오후에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보신 분들도 상황 봐가지고 조금 다행스럽게도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빠르게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에 물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의 장 자체가 워낙에 오늘 환율이 높게 뛰면서 코스닥 2% 가까이 빠지면서 많이 흐름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뭐 이절이든 손절이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 내일 한번 잠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계속 뭐 노란톡 통해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략까지 계속 좀 말씀 좀 드리면은 태풍이라는 이슈가 이번 주에 워낙 강합니다. 이번 주가 뉴스가 별로 없거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쉬고요. 그 다음에 태풍은 오늘 밤에 오고 내일 아침까지도 내일 오후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우리나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금요일 날 추석 연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향성 없이 뭐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고 좋을 때는 계속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하루 좀 트레이딩 관점만 보시고 중장기에 대한 관점은 이제 이번 주에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보다는 좀 태풍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미증시의 휴장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상담 빌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오후 6시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파헤쳐 볼 테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